아메리칸 초코칩 쿠키. 오늘의 요리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코칩 쿠키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재료 소개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구하기 쉬운 초콜릿으로 준비했다. 초콜릿은 대충 잘게 썰어준다. 무염버터 100g은 전자레인지 600와트에서 40, 50초 돌려준다. 덜 녹은 버터는 거품기로 휘 저으면서 녹여주면 된다. 설탕과 소금을 넣고 녹을 때까지 잘 저어준다. 1시간 전에 상온에 꺼내 놓았던 달걀도 넣는다. 한참 저어야 해요. 바닐라 에센스도 5방울 톡톡톡 떨어뜨려 주세요. 없으면 생략해도 좋아요. 다음은 강력분과 박력분,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를 한데 넣고 잘 섞는다. 밀가루는 골고루 섞이도록 체에 한번 내려준다. 반죽은 자르듯이 잘 섞어준다. 부드럽게 잘 섞였네요. 잘게 썰어두었던 초코를 넣고 가볍게 섞는다. 다음은 초코 반죽을 50g 크기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준다.
냉장고에 1시간 정도 휴지 들어갑니다. 반죽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러면 쿠키가 두툼하게 구워진다. 그래도 한 번에 5개밖에 굽지 못한다. 부풀기 때문이다. 예열된 오븐에 14분 굽는다. 짜잔! 따끈따끈한 쿠키를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남은 반죽도 마저 굽는다. 겉 표면이 좀 밋밋하다. 초코를 조금 남겨서 위에 장식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쿠키 속은 달콤한 초코로 가득하다. 쿠키를 구우니까 집안이 온통 달콤한 향기로 가득하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